자, 그래서 시간 지켜라. 워크북입니다. 인칭 대명사 비동사 워크북 풀이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배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인칭 대명사는 여러분들 초등부 때 저랑 같이 수업할 때뭐 하던 거다? 가장 기본적으로 앞만 길어봤자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초등부 때 영어할 때 앞만 길어봤자는 전부 다 무슨 격 가지고 했다? 주격을 가지고 했죠. 왜냐하면 누가 다 만드는 부분에 여기에 왜 likes가 와야 되지? 여기에 my brother가 있는데. 나의 남자 형제가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야, 얘들아, 나의 남자 형제가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my brother like야, my brother likes야 라면서 맨날 얘기했어. 됐습니까? 당연히, 뭐다? my brother likes라고 표현해야 되고, 그 이유는 얘를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근데 이 he가 무슨 격이었더라? 주격이었더라. 너 알파벳 아직 못 쓰는구나. 어? 어? O하고 U를 배웠는데 전부 가운데다 I를 써놨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거 하세요. 헤이. 그런 얘기 할때 썼던 게,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주격만 있는 게 아니고, he의 소유격은, 그렇죠. 소유격은 his고, 소유격 대명사는 his고, 목적격은 him이더라. 이런 것까지 같이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여자 형제가 글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my sister likes him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 he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파트에서 배운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인칭 대명사 파트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건 상황에 따라서 mine is there가 맞을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뭐가 맞을 때도 있다? ?가 맞을 때도 있다.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mine이 my shirt 대신 온 거라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mine is there. 내 셔츠 저기에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나의 것은 저기에 있다가 될 거고. 근데, 여기 아까는 mine is there가 맞다고 그래놓고 어떨 때는 또 mine are가 왜 맞는 거예요? 만약에 my books 할까? 알겠습니다. my books 대신 my books를 mine으로 줄였다면 my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에는 are가 맞는 상황도 있다.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 뒤에 is가 올지 are가 와야 될지 이런 것들은 뭐를 자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항상 분리해서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인칭 대명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어려운 문제라 했었습니다. 오케이. 아 저놈 키 크는 거 봐라. 와. 야 근데 왜 자꾸 늦어? 똥개야. 그다음에 이제 이 과의 제목이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라고 했고, 비동사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 am, is, are 또 과거형이면 was, were가 사용되는 걸 보고 비동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was, were까지는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was, were는 언제 등장할 예정이냐? 챕터 5의 시제 파트에 과거 시제를 배우게 될 예정이고, 그때 was, were가 등장하게 될 예정이에요. 여기서는 am, is, are 위주로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비동사의 현재 시제에 대한 얘기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러면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비동사의 부정문이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생각하면 되겠다. am, not, isn't, aren't 이런 거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아이고야 비동사 뒤에 not을 넣는 형태로 I am not a teacher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Okay. She isn't sad. She's not sad. 이런 식으로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not을 넣는, not이 문장 속에 들어갈 위치는 am, is, are 뒤에 넣는다라는 설명이고요. 뭐 비동사의 뜻이 이다와 있다가 있으니까 is not, 뭐 are not 하면 아니다 또는 없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not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1인칭 단수, 1인칭이란 말하는 사람이라 그랬어, speaker. 그 다음에 2인칭은 듣는 사람이라 했어, listener. 그 다음에 3인칭은 speaker도 아니고 listener도 아닌 사람을 3인칭이라고 한다 했어요. 지금 내 입장에서 내가 I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you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한테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은 we가 될 거고 내가 you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지우랑 대화하고 있을 때 도헌이는 he가 될 거고 해리는 she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민준이도 he가 될 거고 3인칭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 형태, 아, I가 포함된 복수는 뭐예요? we라 했죠. 그 다음에 you 같은 경우에는 2인칭 단수도 you고 2인칭 복수도 you라고 했는데 이걸 의미로 얘기하면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인칭 복수는 he나 she가 여럿이 있을 땐 당연히 뭐가 된다? they가 되겠죠. 그래서 뭐 I am not 줄여 쓰는 거 하나밖에 없고 I'm not 밖에 없고 그 다음에 you are not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요렇게 줄여서 you're not 또는 요렇게 줄여서 you aren't 이렇게 한다. 뭐 나머지 것들 쭉 모르는 거 없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요 녀석 또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뭐 얘기할 건데? 예, 얘는 무슨 뜻이고 그것의 란 뜻의 뭐다? 소유격이라는 것 또 얘기합니다. 헷갈리지 말라 했어요. 만약에 Jane의 하고 싶을 때는 Jane's 해서 점 찍고 S 하면 누구누구의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it 뒤에 점 찍고 S 한 것도 소유격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했어. 이거는 it is의 줄임말이다. 뭐 나머지는 쭉 됐고요. 그래서 나는 캐나다 출신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I am not from Canada. 너는 캐나다 출신이니? 라고 묻는 말은 뭐죠? 그렇죠. Are you from Canada? 했더니 No, I'm not from Canada. 라고 대답하는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슬프지 않다를 줄여서 하면 You aren't happ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작가가 아니다 하고 싶으면 He isn't a writer. 라고 하면 되겠죠. Is he a writer? 라고 물어봤겠죠. No, he isn't a writer. 그 다음에 그들은 나의 반 친구들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줄여서 하면 They aren't my classmates.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입 꼭 닫고 영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수업 시간에 말을 하세요. 집에서 복습할 때도 말을 하시고요. 오늘 몇 회? 24회였지? 아니구나. 1회 했구나. 아, 너 이제 오늘 거는 웅진 B에 들어가서 해야 돼. B에 일했어. 네. 어, 웅진 A 아니야. 네. 알겠지? 네. 뭐 했어요? 네. B에 일이야. 집에 가던데. 먼저. 오케이. B동사의 의문문. B동사가 앞으로 나간단 말이죠. Are you happy? 이런 식으로 의문문 만든다. 됐습니까? Are you a doctor? Is he a doctor?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Am I handsome? 뭐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Am I handsome? 내가 잘생겼니? 왜 대답을 안 해 왜? Am I handsome? Yes. Yes. And no, you. No. 선생님 잘생겼냐? Am I handsome? No. No?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는 나한테 찍혔어. 오케이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은 Am I handsome? 했는데 방금 도원이가 No, you aren't 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우 많이 웃는 것 같다 약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 중딩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고 You are middle school student? 라고 물어보면 되고 중딩이 맞다면 Yes, I am. 아니라면 No, I'm not. 그래서 Yes, I am. Yes,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No, I'm not a middle school student. 이런 말들이 생략됐죠. 예, 대동사. 그러니까 대동사는 아닌데요.
대동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생략이라고 합니다. 네.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Yes,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No, I'm not a middle school student. 오케이, 이 친구는 코로나 걸렸었는데 또 걸렸어. 희한한 일이야. 코로나 걸리면 계약자. 이 친구 말이야. 이 친구 한 녀석 있잖아 왜. 예. 코로나 걸렸었는데 또 걸렸어.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친절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뭐라고 하면 된다. Is he kind? 하면 되겠고, 친절하다면 no, yes, he yes he is. 아니라면 no he isn't. Yes he is kind. No he isn't kind가 마찬가지로 생략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 문문 뭐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다뤘던 내용 하나, 안 다뤘던 내용 하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이래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거야? 라고 맨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포커스 여기 할 차례군요. 예. 그래서 비동사의 의미와 형태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고? I am이고 추격형은 I입니다. 그 다음에 you are고 줄였으면 you are. 그래서 발음이 얘하고 얘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이것도 you are, 얘도 you are라고 발음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You're back 했어. 내가 you're back 했어. You're back.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겠죠. You're back 했으니까. 그렇죠? You're handsome 했어. You're handsome. 그럼 1번이야? 2번이야? 1번. 당연히 1번이죠. You're handsome 했으니까. 됐습니까? 발음이 똑같더라도 다른 단어와 합쳐지면 얘인지 구분이 가능하니까 발음이 같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 she, he, she, it과 함께 쓰는 건 she is고 줄였으면 she's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it is고 줄였으면 it's다 됐습니까? 제발 얘하고 구분하라는 거 이제 더 얘기 안 할게요. 나 분명히 얘기 안 한다 그랬어. 근데 이거 가지고 틀려가지고 혼난다. 참. 그리고 니들 뭐 수행 평가 한다는 얘기 없습니까?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듣기 시험 칠 거 아니야? 듣기 시험은 친대죠? 듣기 시험 칠 거야. 조만간 듣기 과제도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자,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비 동사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민준 1번 Your bicycle? Your bicycle is old. 지우? Sophia's. This bag is Sophia's. Okay. Harry? I am a scientist. 도헌? They are tennis players. They are tennis players. 그래서 지우 채점? 다 맞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보면 1번은 Your bicycle is old의 뜻은 너의 자전거는 낡았다. 됐습니까? Old의 뜻은? 낡은이니까 무슨 시고? 그래서 비동사 합쳐지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를 완성시킨다 라고 얘기했죠. Your bicycle 앞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랑 당연히 같이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is bag is Sophia's는 무슨 뜻일까? 이 가방은 소피아의 것이다. 그래서 이 가방은 소피아의 것이다.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 소피아's bag. 이 생략됐고 앞에 bag이 나왔는데 굳이 또 쓸 필요가 이거 없었다. 왜 이러냐? 코로나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 this bag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랑 어울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m a scientist는 나는 과학자다.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are you? 그렇죠. What are you?라고 물으면 되겠죠. What are you? 뭐 묻기. 직업. 그렇죠. 직업 묻기 하나 더 가르쳐줬죠. What is your job? What do you do? 또는 What is your job? 맞습니까? 그래서 너 뭐 하는 놈이니? What do you do?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job? 이런 식으로 What are you?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What do you do? 너 뭐 하는 놈이냐?
What is your job?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직업 묻는 표현 이제 네 번째 가르쳐줬나요? 제가 똑같은 거 몇 번 가르쳐준다 그랬죠? 여덟 번 가르쳐준다 그랬죠. 됐습니까? What are you?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썼다? 하다시 do를 썼죠. 'What are you? I'm a scientist. What do you do?' 그 다음에 'They are tennis players.'의 뜻은 뭐? 그들은 테니스 선수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What are the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죠. 마찬가지. 오케이. 그래서 이번 3번은 밑줄 친 부분이 뭔가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좀 고쳐달랍니다. 그래서 민준 1번. My cousins are twin sisters. 그 다음에 도헌. It's my favorite subject. Subject. 그대로 쓴단 말이요? 에, 그 침표. 아, 어퍼스트로프 해야 된다. 오, it's my favorite subject.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계속해서 해리. Kevin is interested in painting. 오케이, 계속해서 지우. I am your homeroom teacher. 누군가가 그쵸, 아저씨나 아줌마가 갑자기 탁 들어왔고 I am your homeroom teacher 하는 순간 disappointed 했어? happy 했어? 어땠어? 별로였다. 아, 저 사람 뭔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인데 젊을 줄 I am your homeroom teacher 하는 순간 기분이 어땠다?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I am your homeroom teacher 하는 순간 표정 기분이 어땠다? 해피했어요. 해피했습니까? 아, I am your homeroom teacher 하는 순간 어땠어? 아무 생각 안 들었어? 어, 기분이 안 좋았어? 아, 그렇군요. 너 빼곤 다들 disappointed 하셨네요. I am your homeroom teacher는 나는 너의 담임선생입니다. Kevin is interested in painting 좀 이따 얘기하고 It's my favorite subject의 뜻은 그렇죠. 그것은 나의 최애 과목이다. 뭐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민준이 같은 자 경우에는 이 자리에다 뭘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History? Science? English? Math? PE? 어, 아무 생각 없고. 지우는 어때? 어, 이 자리, 이 자리에다 뭐 넣을 수 있을까, 얘 대신에. Math is your favorite subject. Okay. What about you? 코리안? Korean? Math? History? Social studies? Hey, social studies가 뭐예요? Social. Social studies, 사회. 아, 그럼 history, 역사. History, 역사. PE는 체육. Art는 미술. 그럼 뭐 남았지? 기술 과정? 기술 과정은 영어가 뭐 영어 이름이 뭐 Engineering and Home Furnaces. 기간 영어로 없어요? 기가로 딱히 Engineering 뭐 Engineering이란 파트 따로 있겠는데 뭐 Engineering. 오케이, 과목 명도 슬슬 알아두셔야죠. 예.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다. 그 다음에 My cousins are twin sisters의 뜻은 나의 사촌들은 쌍둥이 자매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사촌들은 그래서 My cousins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is가 웬 말이냐 they are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는 누누이 얘기했듯이 이건 소유격이니까 점 찍고 s에서 it is의 주인말. 자, 여기에 interested 여러분도 만나본 적 있고 뭐 너 만나본 적 있어? Interesting. Interesting도 만나본 적 있죠? 네. 이걸 보고 무슨 형태 형용사하고 무슨 형태 형용사? ing형 형용사와 ed형 형용사라고 한 적 있죠? 그렇죠? ing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야?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뭐를 보고 interesting painting을 보고 케빈은 interest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중1 때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케빈 is interesting 하면 무슨 말이 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 케빈은 흥미로운 녀석이다. 케빈은 재밌는 애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케빈이 흥미롭게 만드는 거야. 흥미를 느끼는 거야.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반드시 ing형이 아니고 이와 같이 ed형, interested를 써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Kevin is interested in painting의 뜻은 케빈은 그림에 관심이 있다. 흥미를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페인팅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페인팅 여섯 가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What is Kevin interested in? 이라고 물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뭐 묻기 관심사 묻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케빈은 무엇에 관심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hat is Kevin interested in? 그러면 너는 무엇에 관심 있니? 하고 싶으면 What? What is in your... What is you? What, what, are, what are you interested in?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무엇에 관심 있는지 묻고 싶을 땐 뭐라고 한다고요? What are you interested in? What are you interested in? 너는 무엇에 관심 있니? 관심사 묻기라 합니다. What are you interested in? What are you interested in? 라고 물었는데 지우한테 What are you interested in? 이라고 물었을 때 지우는 I'm interested in math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니들 대답 안 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terested 그리고 이 수고라고 이거 이제 두 단어 이상 두 단어 이상이 어떤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워둬야 하는 걸 수고라고 하는데요. 뭐뭐에 관심 있다라는 수고는 뭐다? be interested in. 꼭 알아둬야 할 수고입니다.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가 뭐라고요? be interested in. 뭐 이거 또박또박 써드려야 됩니까? 또박또박 써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늦다. 난 뭐였더라? Late for. Be late for. 그렇죠. 중학교 1학년이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수고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케빈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is 해야 되는 거고요. I는 당연히 am이랑 같이 넣겠죠. 자, 그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뭐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완성되면 어떤 의미가 완성돼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이 하나 보이는데 읽어볼까요? This is Miss White. 뭔 소리야? 이쪽은 미스 화이트다 라고 누군가를 뭐하는 표현? 소개하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소개할 때 요 미스 화이트니까 아 여자네 그러면 소개할 때 she is Miss White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처음에 소개할 때 he나 she를 쓰면 절대로 안 돼. 처음에 소개할 때는 this is 또는 that is 이걸로 소개할 때 써야 됩니다.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소개한 사람이 남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뭘 써도 돼? he를 써도 되고 여자라면 she를 써도 되지만 처음 얘기할 때 이 자리에 she is Miss White 하면 절대로 안 돼. 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할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this is my friend 해야 되는데 he is my friend 이렇게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소개할 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this나 that 이런 걸 사용해서 소개하고 소개한 다음부터 남자를 소개했으면 he를 쓸 수 있고 여자를 소개했으면 she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때부터는 소개 시 반드시 this나 that을 사용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this is Miss White 했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쭉쭉쭉 해서 무슨 뜻이 완성되면 되겠어? 나의 영어, 그러니까 미스 화이트라는 소개한 다음에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나의 영어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 네.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she is가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미스 화이트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게 왔어. 이거는 미스터 화이트죠, 이건. 네. 그렇죠. 그럼 미스터 MR이라고 썼습니다. 미스터 화이트면 여기는 she is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he is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미스 화이트니까 she is my English teacher.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첫 문장 읽어 볼까요? My name is 민지.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자기 소개하기죠, 이건. 됐습니까? My name is 민지. 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들어갈 말은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자기 소개했으니까 그다음에 할 말은 나는 중학생이다. I'm a middle school student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한번 읽어 볼까요? That little boy is my brother.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 하기야 이거? 소개하는 거죠. 그렇죠? 소개하는 건데 지금 little brother가 위치가 내 느낌상 가까이 있는 느낌이다, 멀리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뭐 대신에 this 대신에 that을 써서 저 꼬만한 남자아이, 저 꼬맹이 남자아이라고 하면 되겠죠. 저 꼬맹이 남자아이는 나의 brother야, 나의 남자 형제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he is very cute. 이 he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그렇죠. My brother 또는 that little boy. 됐습니까? He is very cute. That little boy is my brother. 저 자그마한 남자애는 나의 남자 형제인데 매우 귀엽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읽어볼까요? These are Sam and Mary. 뭐하는 표현? 또 소개하는 거죠. 소개하는 건데 이번에는 어디에 있는 느낌인데? 느낌상 가까이 있는 느낌이야? 멀리 있는 느낌이야? 가까이 있는 느낌인데 한 명 소개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this는 가까이 있는 한 개 단수죠. 그렇죠? 근데 가까이 있는 여럿의 복수는 this 대신에 뭘 써야 돼? these를 써야죠. these를 사전 찾아보면 뭐 이것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These are Sam and Mary에서 가까이 있는 두 사람을 한꺼번에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쪽은 Sam과 Mary다.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다? 그렇죠. They are my classmates. 그들은 나의 반 친구들이다. They는 이번에 뭐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야? Sam and Mary. 됐습니까? Sam and Mary는 몇 인칭이야? 3인칭이죠.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샘과 메리를 다 아는 한 사람이 있고 여기에 샘이 서 있고 여기에 메리가 서 있고 여기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어. 나는 샘과 메리를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고 얘는 샘과 메리를 몰라. 그래서 내가 누굴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샘을 쳐다보면서. 지금 이 말은 샘을 쳐다보고 말하는 거야? 메리를 쳐다보고 말하는 거야? 물음표를 쳐다보고 말하는 거야? 물음표요. 얘를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인칭이고 얘는 몇 인칭이야? 2인칭이죠. 그럼 얘들은 몇 인칭이겠어? 3인칭이고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 그러니까 3인칭 복수는 뭐야? 네. they.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제 설명이 뭐 어려운가요? 들을만 해요? 최대한 쉽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풀이 비동사의 부정문입니다. 뭐하기 문장 속에 난 넣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니까 뭐 만들거나 am not, is not 또는 are not을 만들어 보자 얘기겠죠. 자, 뭐 not이 들어가기 알맞은 곳에 뭐 체크 표시하라는데 not을 써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not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해리, Mr. Mr. Brown is 그렇죠. is not tall. 여기다가 not을 쓸게요. 그냥 is not tall. 그 다음 계속해서 민준 she is not a good singer. 오케이. 지우 They are not my friends. 또한 I'm not from America. 혀를 너무 굴리려고 하지 마세요. 굴릴 때가 있고 안 굴려야 될 때가 있어. I'm not
from. I'm not from America. 요 요런 거 발음할 때는 혀 굴려도 돼요, 이런 거요. I'm not from America. Okay, 그래서 해석해 보면 브라운 씨는 키가 크지 않고, she is not a good singer. 그녀는 그렇죠, 훌륭한 가수가 아닌 거고, they are not my friends는 걔들은 내 친구들이 아닌 거고, I'm not from America는 나는 미국 출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 그래서 not이 들어갈 위치는 전부 be 동사의 be 동사를 기준으로 어디 be 동사의 뒤. 그래서 요거는 줄여서 뭐가 되고, isn't, isn't, aren't. 그렇죠. 얘만 축약형이 없죠. 이 문장을 최대한 줄여서 쓰고 싶으면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 뭐밖에 없다? I'm not. 됐습니까? 이 경우는 뭐 they are not도 되고 they aren't도 되고 앞뒤로 축약이 가능한데 얘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 다음 뭐 축약해서 쓰라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시키면 답이 한 개인 문제가 있고 답이 두 개 이상인 문제가 있죠. 그쵸? 그래서 민준아 몇 번이 답이 한 개냐? 이 네 개 문제 중에서? 1번. 그쵸, 1번이 답은 하나밖에 없죠. 얘는 어떻게 밖에 안 된다? Not angry at her 밖에 안 되죠. I'm not angry at her. at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녀에게 화나지 않았다. I'm not angry at her. 여기에 her. 자, her는 이거이기도 하고 저거이기도 하잖아. 그치? 그렇잖아. 이거이기도 하고 저거이기도 하잖아, her는. 어, 그래. 지우야, 이건 이걸까 저걸까? 이건 이거야 저거야? 이거? 이거가 뭔데? 민준아 이거 이거이기도 하고 저거이기도 하지? 그치? 이 horn은? 그치? 이거야 저거야? 그렇죠, 목적격이죠. 그래서 얘는 뭐가 아니다? 소유격이 될 수가 없다. 얘는 목적격의 her다. 그러니까 이거이기도 하고 저거이기도 하다는 얘기는 horn은 소유격의 her도 있고 목적격의 her도 있단 말이죠. 여기는 목적격으로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she 같은 거 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답이 두 개죠. 얘는 어떻게도 되고 he's not kind도 되고 또는 he isn't kind도 된다. 자, kind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좀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요. kind의 뜻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착한. 착한보다는 친절한으로 알아두세요. 친절한. 이란 뜻도 있는데 무슨 뜻도 있다? 종류. 종류란 뜻도 있어. 친절한 이란 뜻일 때는 무슨 씨? 어떤 씨고요. 종류란 뜻일 때는 이름 씨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What kind of flower is this? 뭐라고요? What kind of flower is this?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어떤 종류의 꽃이니? 이때 kind는 무슨 친절한이 아니고요, 무슨 종류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kind가 문장 속에서 친절한인지 아니면 종류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어떻게도 되고 they are not Chinese 하거나 또는 they aren't Chinese 하면 되겠죠. 뭐 이 정도로 써도 다 알아보죠. 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they aren't Chinese의 뜻은? 네? they aren't Chinese의 뜻은? 그렇죠. 그들은 중국인이 아니다. Chinese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세 가지. 뭐하고 뭐하고 뭐라 그랬더라? 중국의, 중국인, 중국어. 이거 코리아 같은 애라 했어. 코리안 같은 거라 그랬어. 코리언과 같다 했죠? 네. 그렇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고 이상하게 써놓고 They aren't in China. 이건 무슨 뜻일까? 그들은 중국에 있지 않다. 그렇죠. 그들은 중국에 없다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자리에 They aren't in 아이고 They aren't in Chinese 라고 쓰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Made in Korea 야 Made in Korean 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코리아 하고 같은 차이나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In Chin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에 뭔가 얘가 붙어 있으니까 where가 되었죠. 그리고 비동사의 뜻은 없다가 되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도 답이 두 개죠. 어떻게 해도 되고 you are not student 또는 you aren't student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뜻은 해석하면 오케이 그렇게 하면 틀리죠. 너희들은 학생이 아니다죠. 이거 뭘 보고 너희들은 학생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챘어요? 오케이 너는 학생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You're not a student. 그렇죠. 너는 학생이 아니다는 이렇게 해야지 이 유가 단수야 복수야 이거 단수고 얘는 뭘 보고 알게 됐어? 얘를 보고 얘는 복수라는 거 알게 됐죠. 유는 단복수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요걸 안 써놔 S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 S를 안 쓰고 싶으면 최소한 여기다가 뭐라도 쓰든지 어라도 쓰든지 됐습니까? You are not student. 여기서 이거 S 써야 되는 거 뭐 해야 된다? 주의해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U의 뜻이 너희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끊어읽기 하랍니다. 오케이. 끊어읽기는 어떻게 한다? 누가 다를 찾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다? 여섯 가지 질문을 한다. 그 여섯 가지 질문은 뭐? 그렇죠. 이제 중1인데 아직 이거 모르면 안 돼. 여섯 가지 질문은 최소화 달아야 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또는 어떻게, 어떤 어떻게, 그 다음에 왜. 이 여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지. 그냥 아 끊어읽기 하세요. 와 이게 끊어읽기가 아니야. 됐습니까? 중1로 봤더니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래요. 그래서 누가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다. 누가다밖에 안 남았네. 됐습니까? 그러면 그가 내가 그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 is not my favorite music. 하면 되겠죠. It is not my favorite music. 그것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니?라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니?라고 묻는 건 뭐야? Your favorite music? 이라고 물어보겠죠. Is it your favorite music? No, it is not my favorite music.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끊어읽기 하랍니다. 누가? 쌤과 테드는. 오케이, 뭐가 아니다? 나의 반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말스럽게 한 거고요. 이걸 영어스럽게 다시 저 한글을 조금 고쳤으면 쌤과 테드는 나의 반 에 없다가 영어스러운 해석이야. 샘과 테드는 나의 반에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어쨌든 샘과 테드가 나의 반에 없다 하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나의 반이 아니다가 되었고요. 네.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샘 and 테드 are not in my class. 오케이 in my class 뜻은 뭐고 나의 반에 라는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전치사 있죠. 앞제비시 그러니까 나의 반만 하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in my class 했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로 바뀌었다? 어디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Sam과 Ted는 are not in my class. Sam and Ted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Sam and Ted,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니까. They are not in my class. 됐습니까? 그 다음, 나는 피아니스트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I am not a pianist 하면 되겠죠. I'm not a pianist. Are you a pianist? No, I'm not a pianist. 자, 피아니스트는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되고요. 뭐라고 해도 되느냐 하면 피아노 피아노 플레이어라고 해도 되겠죠. 피아노 연주자. 기타리스트라고 해도 되고 기타 플레이어 해도 되고요. 바이올리니스트 해도 되고 바이올린 플레이어라고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플레이어와 어떤 악기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 연주자란 뜻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는 것은 이 문장 속에 뭘 집어넣어라? not을 집어넣어라. 오케이. 그래서 나는 미술 선생님입니다. I am an art teacher. 나는 미술 선생님 아니에요. I'm not an art teacher. 최대한 줄여서 쓰겠습니다. I'm not an art teacher. 좀 이따가 요 녀석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뉴질랜드 출신이라네요. 그녀는 뉴질랜드 출신이다. She is from New Zealand. 그럼 그녀는 뉴질랜드 출신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만들면 She isn't from New Zealand 또는 She is not 해도 되겠고요. She is not 또는 뭐 She isn't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They are in the classroom인데 이 are는 두 가지 뜻 중에서 뭐야? 여기에 they are in the classroom인데 이게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이다. 이다가 아니고 있다죠. 왜냐하면 in the classroom의 뜻이 뭐니까? 그 교실 안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면 어디 이다야? 어디 있다야? 오케이.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이 될 때 특징은 뭐랑 같이 쓰인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인다?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면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표현이고 They are in the classroom의 뜻은 그들은 교실 안에 있다겠죠. 그럼 그들은 교실 안에 없다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뭐 또는 They are 아이고 They are not in the classroom 하든지 또는 They aren't in the classroo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are hungry now 했어. 여기에 are는 있다야 이다야 You are hungry now 있다로 쓰였어 이다로 쓰였어 이다. 이다로 쓰였죠. hungry의 뜻이 뭐고 배고픈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배고프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지금 배고프다 라는 표현은 뭐였는데 You are hungry now 였는데 너는 지금 배고프지 않다라는 표현은 You are not hungry now 그렇죠. You are not hungry now 또는 You aren't hungry now 같은 방법들이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음은 묻는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Are you? Is he? Are they? Am I? 하면 된다 라는 거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에 1번 민준 busy are you busy tomorrow? Okay, 계속해서 지우 is he a taxi driver? Okay, 그 다음에 해리 am I 13 years old? 도헌 is she your aunt? Okay, 그래서 해리 채점 채점 네가 했는 거하고 똑같으면 다 맞았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다 맞았습니까? 도원 채점 다 맞았죠. 자 2번 문제 조금 변형해 볼까? 만약에 2번 문제 is he 하고 Are they 중에 골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풀이했는 문제에서는 is he가 답이잖아. 네. 그쵸?
근데 are they가 답이 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택시 드라이버즈. Are they? 그렇지. Are they 택시 드라이버즈. 아이고. 였으면 답은 얘기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a taxi driver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얘는 복수라서 답이 될 수가 없죠. He가 is he a taxi driver? Hey, 도원. Is he a taxi driver? Is he a taxi driver? No, he isn't. No, he isn't. Okay, I see. Okay, are you busy tomorrow? Are you busy tomorrow? 오, busy의 뜻이 뭐다? 바쁜이죠. 내일 바쁘시답니다. 물어봤더니. 됐습니까? 반대말은? 그렇죠. Free. Are you free tomorrow? Hey, 도헌. Are you free tomorrow? No, I'm busy. Oh, why? Why are you busy tomorrow? 바빠요. Okay. Okay, busy, free.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상하게 읽으시던데요. busy야, busy. 어,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유는 뭐? 유, 우. 어, 선생님, busy라면 이 없는데요? 저 얘만 사실 있는 건 아니었어. 알겠습니까? 옛날 생각 나십니까? 헤이. 안 납니까? 너는 파리스 다 뗐기 때문에 넌 이건 안 했고. 나 동아리 때 제일 만난 거. 오케이. 그래서 헤이 민준. Am I 13 years old? Am I 13 years old? 웃는다. No. 하고 계속 해줘. No. You aren't. 오케이. Then how old am I? 오케이. 그래서 엔트의 뜻은 우리가 엔트는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엔트는 모두 될 수 있고 이모. 어 그렇죠. 그거 뭐 달래요? 예. 이모도 될 수 있고 고모도 될 수 있고 숙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누구랑 동급에 우리가 가계도라고 알죠? 가계도.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엄마, 아빠 있고 그 밑에 나랑 뭐 우리 형제들 있고 이렇게 가계도라고 있죠? 네. 거기에서 이 엔트는 누구랑 같은 라인에 있는 나의 엄마, 아빠랑 같은 라인에 있는 워먼이야, 맨이야? 워먼. 그렇죠. 워먼을 보고 다 영어로 뭐라 불러버린다? 엔트라고 불러버립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랑 같은 레벨에 있는 남자들은 다 뭐라고 불러버려? 엉클이라고 부르죠. 커즈는 나랑 같은 라인에 있는 누구한테 태어난 엉클이나 엔트의 자식들을 커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커즌들 뭐 뭐야 명절 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났겠지만 뭐 명절 때 커즌들 만나잖아. 누구네 집에 가면 엉클이나 엔트네 집에 가면 커즌들 있잖아. 없는데요. 있을 수도 있다고. 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는데요. 아 그래요? 거기 맡겨놓고 어디 가셨나? 다 키워놓고 있는데요. 나머지 커즌들은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슬픈 현실이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그러면 1번은 민준. Is your brother handsome?으로 고쳐야 돼? 좀 이따가 누가 왜 그래야 되는지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지우. Is Miss White a dentist? Okay, 해리. 이건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예, 다 읽어야죠. 대화를 알맞게 완성시키라는 제대로 완성시키래요. 그래서 A가 뭐라 물어봐요? Are you happy? 했더니 Yes, I am. Yes, I am.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다음 민준. Isn't? Isn't she an actress? 했더니 Yes, she is. Yes, she is. 왜 저만 안 하는 거야? 오케이. 채점. 다 맞아요. 다 맞았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도훈아, is your brother handsome? 이렇게 고쳐야 돼? 네. 왜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 your brother는 안만 믿어봤자 he니까. 그렇죠. Is he handsome과 똑같은 규칙대로 해야죠. 됐습니까? Is your brother handsome? 제가 맞이네. 브라더 있잖아 너. 제가 형이에요. 제가 맞이에요. 남동생도 브라더라니까? 아. 브라더 형만 형이란 뜻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남동생도 브라더고 오빠도 브라더고 영어는 그렇게 형, 오빠, 남동생 이렇게 구분 안 한다니까 그냥 다 브라더야. 아. Is your brother handsome? No. No, he isn't. Yeah. Is he ugly? Yeah, the one is ugly. Oh, doesn't he look like you? 네? Doesn't he, doesn't your brother look like you? 너랑 비슷하게 안 생겼냐고. No. 아니야? Yes. 내가 카톡에서 사진 봤는데 너랑 닮았던데 뭐. A가 말고 도안인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똑같은 이유죠. 그나저나 덴티스트는 뭐예요? 치과. 치과의사. 그래서 미스 화이트를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She니까 is she a dentist?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Is Miss White a dentist? White 아줌마는 여자, 하여튼 여잔데 이름이 White죠. 치과의사니? 라고 물어봤고요. Are you happy? 행복하니? Yes, I am happy. 자, 이거 actress의 뜻을 가르쳐줄게. 안텐데 근데? 액트리스트 뭐예요? 여배우. 여배우죠. 네. 그럼 내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 네. 지금 isn't she an actress 했어. 네. 그렇죠? 네. 그럼 isn't she an actress의 뜻이 뭐야? 그녀는 여배우니. 그녀는 여배우니? 그녀는 여배우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아니. is she an actress겠죠. 네. 근데 여배우가 아니니요. 그렇죠. 그녀는 여배우 아니니 했어. 그치? Isn't she an actress? 그냥 여배우 아니야? 그랬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대답한 걸로 봐서 여기에 she는 여배우가 맞나요? 아닌가요? 여배우가 아니죠. 그쵸? 그럼 한번 볼까? 아까 전에 내가 생략이란 얘기를 했지. Yes, she is. Yes, she is not an actress. 나는 저 영어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yes 하고 not 하고 같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아. 그러면 yes, yes she is 뒤에 생략된 말은 yes she is an actress. actress지. 네. 그러면 she는 actress가 맞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yes she is의 해석은 아니, 그녀는 여배우야 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yes가 맨날 그래라고 생각했죠. 야, 그녀는 여배우 아니니? 아니야, 여배우야. Yes, she is. 자, 지금 내가 뭘 얘기하는 거야? yes를 우리말로 아니라고 해석해야 자연스러울 때도 있단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얘를 보고 이 이전시연 액트리스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뭐 좀 뭐 문법 용어 써서 미안하지만 얘를 보고는 부정 명령문이라고 그래요. 아니 부정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부정적... 자, 우리 말하고 영어하고 다른 점을 잠깐 얘기할게요. 너 피자 안 좋아하니? 라고 물었어. 너 피자 안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어. 네. 그럼 만약에 피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아니 좋아해 그러지. 네. 그럼 그걸 영어로 하면 Don't you like pizza? 했어. 거기에 대해서 피자를 좋아하면 Yes I do 가 아니 나는 좋아해가 된다고요. 아... 자 뭐래 이런 분위기입니다. 애들 표정이. 알겠습니다. 이해하겠네요. 자 그러면
오케이 그랬어. 그러면 이래줘. 야 그녀 예쁘지 않냐? 그랬어. No, she isn't. 아니 자 뭐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잖아. 야 걔 예쁘지 않냐? 그랬어. 야 걔 안 예뻐? 그럼 걔 안 예뻐? 그랬더니 그냥 안 예뻐? 그랬어. 그 안 예뻐? 그랬더니 안 예뻐 못생겼어. 그래 못생겼어 이런다니까. 알았어 그래 그래.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예쁘지 않니를 영어로 그녀는 예쁘니 라는 표현은 뭐였냐면 Isn't she pretty? Is she pretty? 근데 그녀는 예쁘지 않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고? Isn't she pretty? Isn't she pretty? 라고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 예쁘지 않다 라는 말을 자 yes, no를 절대로 먼저 하지 말고 어 얘는 일단 비오나 yes를 할지 no를 할지는 그러면 그 다음에 she 그 다음 써야 될 말에 she is야 she is야 she isn't야 she isn't she isn't를 써야 되죠. Yep. 그쵸? 그럼 she isn't 안에 뭐 들어있어요? not 들어있죠. 그럼 이 자리에는 뭐 써야 된다는 얘기야? No. no를 써야 된단 말이야. 뭐지? 뭐지? 이러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yes가 무조건 그래가 아니고 no가 무조건 아니라는 해석을 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야. yes를 할지 no를 할지는 뒤에 not을 넣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한 다음에 yes를 할지 no를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냥 이거 오늘은 들어도 돼. 나중에 부정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날이 올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하여튼 그런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축구를 잘하니 이걸 영어로 하래요. 그쵸? 너는 축구를 잘하니 여기서 외워야 할 수거 뭐뭐를 잘하다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하겠습니까? 뭐뭐를 잘하다 이거는 니네들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까 영어? 네 이거 배웠을 텐데 be good at 배웠었어요. 그쵸? 잘하는 거 표현하기 할 때 be good at 교과서에 나와요. 1과에 1과 아니면 2과에 나올 겁니다 아마. be good at 반대말도 배웠을 텐데 뭐뭐를 잘하다가 be good at이면 뭐뭐를 못하다는 be poor at 또는 be bad at 얘는 못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한다. be poor at, be bad at은 뭐뭐를 못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 축구 잘하니? 그러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얘가 플레잉이 이거냐, 이거냐 물어볼 것만 같죠. 플레잉이 이거냐, 저거냐 물어볼 것 같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플레이 사커는 뭐였냐 이런 것도 얘기하겠죠. 플레이 사커의 뜻은 뭔데 플레잉 사커 되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얘기하겠죠. 플레이 사커 뭔 뜻이야? 플레이 사커 그렇죠. 이거 하다시죠. 하다시니까 플레이가 하다시니까 거기에 ing 붙일 권리가 있고 ing 붙인 이유는 이거 아니면 저 뜻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는 축구 잘하니 라는 표현 완성시키면 뭐가 되겠다. playing soccer 하면 되겠죠.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네. Okay. 그래서 도헌,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Yes. Yes, I am good at playing soccer. How about you? 예, 제가 지켜봤는데. 이게 남자들한테 묻는 거는 어때요? 젠더 감수성 떨어지는 거죠.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No. 네, 진짜. How about you?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No. Okay. Am I good at playing soccer?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이 그녀의 새 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er new house? 하면 되겠죠. Is this her new house? Okay. 만약에 새 집이 맞다면? Yes. Yes. Yes, she is. Yes, she is new house. 뒤에 생겼던 말? New
Yes, she is her new house. 와, 신기한 문장이 나오는구나. Oh, yes, she is her new house. 그래, 그녀는 그녀의 새 집이다. 와, 사람이 집 만들었어, 니들이 방금. Yes, it is. Yes, it is. 내가 지금 이거 대답하는 걸 왜 시켜봤냐면요. Yes, this is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아까 그녀는 그냥 꾸며주는 말이고. 왜 이게 안 된다 그랬어? Is this her new house? Yes, this is 하면 왜 안 된다 그랬더라? 대답할 때는 반드시 안만기려봤자. 그렇죠. 반드시 안만기려봤자 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시험 문제에 이런 거 나온다 했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A가 Is this her new house? 했어. 근데 B가 Yes, this is 이러고 있으면 그건 틀린 대화입니다. Yes, it is. Yes, it is her new house.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누구는 그들은 어디에서 어떻니 유명하니. 그래서 그들은 너네 나라에서 유명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y famous in your country? 하면 되겠죠. Are they famous in your country? Famous의 뜻은? 그렇죠. 또 어떠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문장을 만들고 있죠. Okay. Are they famous in your country? 라고 물어봤는데 유명하다면? Yes, they are. Yes, they are famous in my country. No, they aren't famous in my country. 이럴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제가 수업에 지각했나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Am I late for the class? 됐습니까? Okay. 민준이 들어오면서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Am I late for the class?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Yes, yes, you are. Yes, you are. 이랬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외워야 할 수고 또 나왔네요. 외워야 할 수고 또 뭐가 있다? Be late for. 됐습니까?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뭐뭐를 못하다? Be poor at.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겠지. 그쵸? 이렇게 하면 회심의 미소를 짓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뭐? 이거야 저거야.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에서 playing은 이거야 저거야. 뭐뭐지 잘하는.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또 어디는. 민준 이거야 저거야. 응? 이 플레이 어? 저거야? 어? 중인? 어? 저거 뭔데? 겉? 자, 플레이 사커의 뜻이 뭐다? 축구하다지? 네. 그러면 Are you good at은 너는 뭐뭐를 잘하니? 라고 묻는 거고. 그럼 플레이 사커는 축구하는 중인이야? 축구하는 것이야? 축구하는 것. 저 무슨 중인이야? 중인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둘 중에 뭐다? 축구하는 것을 너는 잘하니. 그러면 플레잉 사커의 뜻이 축구하는 것이면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Are you good at it? 한 거죠 지금. Are you good at it? 너 그거 잘해? Are you good at it?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뭐가 있냐? 다음 문장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해놓고 이럽니다. 오케이. 뭐라고 묻고 싶었던 것 같아? 뭐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거? 너 피아노 연주 잘하냐고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죠? 그쵸? 잠깐만요. 너 피아노 연주 잘하니? 라고 묻고 싶었던 것 같죠? 어디가 틀렸다? 그렇죠. Are you good at play the piano가 아니고 Are you good at playing the piano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무슨 뜻이야? 피아노 연주하다 너는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뭐라고 물어봐야 돼? 하다가 아니고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넌 잘하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Are you playing the piano? 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갔다 와. 제 지난 시간에도 화장실 안 갔다 왔냐 중간에? 어제요? 어제 아니 근처에 갔었는데. 그렇구나.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슬슬 이제 한 시간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슬슬 엉덩이가 지난 거 아니에요? 한 시간 넘어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 이거 안 보여줘야 되겠다. 이거 보고 도원이 시계 보면서 막 배고파서요. 초딩도 아니고 말이야. 저희들 거의 초딩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 4의 1번 지우가 완성시켜 주세요.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he your new classmat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 he is. 뒤에 뭔 일이 생겼는지 좀 이따 물어보겠죠, 누군가한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민준 Ted and Brian Are Ted and Brian your brothers? 라고 물어봤더니 No, they aren't. 뒤에 뭔 일이 생겼는지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해리 Are you and your sister kind? 했더니 Yes, we are. 뒤에 뭔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겠죠? 오케이, 도원. Is your dog in the garden? Is your dog in the garden? 이라고 물어봤더니 No. No, it isn't. 뒤에 뭔 일이 생겼는지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도원, 아까 한 문제 덜 풀었으니까 채점. 채점? 맞아요. 맞아? 응, 다 맞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략된 말 한번 넣어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A가 뭐라고 다 같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he your new classmate? 했더니 Yes, he is my new classmate가 될 거고 해석은 그는 너의 새 반친구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 그는 나의 새 반친구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e Ted and Brian your brothers의 뜻은 테드와 브라이언은 너의 남자 형제들이니 그랬더니 남자 형제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No, they aren't my brothers. 그 다음에 Are you and your sister kind의 뜻은 너와 너의 여자 형제는 어떻니? 친절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Yes, we are kind. 그래, 우리는 친절하다. You and your sister. 앞만 길어봤자 You. 자, 해석하면 너와 너의 누이니까 다시 말해 누구? 너희들이죠. 너희들은 친절하니? 라고 물어본 거죠. Are you kind? 그러니까 대답이 Yes, I am이 아니고요. Yes, we are가 된 거죠. You가 포함된 여러 명은 앞만 길어봤자 You다. I가 포함된 여러 명은 앞만 길어봤자 We죠, we. 내가 포함됐으면 우리라고 안 그럽니까? 영어로 we겠죠. 상대방이 포함된 You가 포함된 여러 명은 뭐라고요? You라고요! You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은 너희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뭐야? You지. 네. I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은 우리라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건 안만 길어봤자 뭐야? We. I나 You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여러 명은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라고요. You got it?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돼서 이제 뭐를 해야 되냐? 뿅. 나와라. 문법.
Taiwan. Ctrl P를 누를 건데 Ctrl P를 누르는 건 무슨 명령이죠? Ctrl P. Ctrl C, Ctrl V는 많이 써먹어 봤나 봐. 컨트롤 P는 이 명령물입니다. 그래서 수업 오지 않는 날 6시 반 전까지 시간 있을 때 잠깐 잠깐 들러서 시험지는 저 뒤에 놔둘 겁니다. 알겠습니까? 들러서 조금 조금씩 시험을 치도록 하세요. 예? 이거 챕터 1 다 끝났잖아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챕터 2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 선생님이 수업을 챕터 본교재 챕터 2 일반 동사 교재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반 동사 시작할 때 뭔 얘기했냐? 챕터 1에서 누가 다 만드는 첫 번째 방법 비동사를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누가 다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아니, 두 번째 방법 하다시에 대한 얘기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포커스 5 앞에서 이 앞부분은 다 설명했었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반 동사는 그동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보고 일반 동사라냐? 하다시라고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에는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뭐 또는 뭐, do나 does가 숨어 있으면 무슨 시제라고 한다? 현재 시제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숨어 있으면? did가 숨어 있으면 무슨 시제라고 한다? 과거 시제라고 한다. 자, 근데 내가 선생님이 전에 뭐야 클래스 카드 쪽지를 뭐 보냈죠? 민준, 클래스 카드 쪽지 뭐 받았어? 너 개무시해버렸죠 그냥, 그쵸? 뭐 받았어 해리? 불규칙 동사 하라고 알려줬죠? 어? 자,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지금 하는데요, 클래스 카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클래스가 몇 개가 이제 들어가 있을 거야. 너 같은 경우엔 중1 클래스랑 그 다음에 중1 도송중 클래스에 들어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고는 중1 클래스랑 중1 구미중 클래스가 있을 거야. 그 클래스들 중에서 중1 클래스에 보면 듣기 평가들 쭉 있죠? 네, 나중에 낼 거고요. 여기 불규칙 동사라는 게 있어. 개수가 96개야. 어? 네가 진도가 빨라서 넌 다 끝냈잖아. 얘들 아직 못 끝냈어. 그래서 stay, stayed, stayed죠. stay, stayed, stayed. 얘가 do가 들어있는 형태란 말이고 얘는 did가 들어있는 형태, 얘는 done이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done.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데 의미가 뭔지를 얘기할게요. 얘는 do가 들어있는 형태, 자기 뜻 그대로 머물다. 두 번째 녀석은 did가 들어가서 무슨 형태라고 하니까 과거형이라고 하니까 얘 뜻은 머물었었다가 되겠죠. 얘는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라는 게 있어. 입장 바뀐 어떤 시. 좀 이따가 얘는 좀 어울리는 뜻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해주긴 하는데 얘는 뭐 학교 선생님들이 뭐 과거 분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PP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말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 좀 뭐야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얘 세 번에서 입장 바뀐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시라고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얘는 넌 해야지. 졸고 있으니까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Break, broke, broken이죠. Break, broke, broken. Break, broke, broken. Break, broke, broken. OK.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깨달은 뜻이고 두가 숨어 있는 형태란 얘기고요. 얘는 그럼 무슨 뜻이란 말이야? 부수다? 깼었다, 부서썼다란 뜻이란 말이죠. 뭐해? 무슨 형태니까? 과거형이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얘를 보고 뭐라 그랬냐? 뭐 바뀐 무슨 시라 그랬어? 빗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지? 그럼 얘 뜻이 뭘까? 무슨? 자. 자, 얘가 만약에 유리컵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얘를 브레이크 해버렸어. 네. 그럼 네. 얘 입장에선? 네. 얘 입장에선 뭐? 부서졌어요. 그래서 얘 뜻은 내가 방금 얘를 보고 뭐라고 했냐?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잖아. 부서졌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얘 뜻은 뭐다? 깨진 이란 뜻이라고. 알겠습니까? 모든 동사는 3단 변신을 하는데 기본 형태는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위주로 익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과거형인데 근데 비짓 같은 애도 그럼 비짓은 여기에 앞만 찾아봐도 안 나와. 왜냐하면 비짓의 3단 변신은 뭐기 때문에 비짓 비짓티드 비짓티드기 때문에 그럼 얘는 왜 안 나와요? 얘는 규칙 변화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사 하다시에 ed나 d가 붙어 있으면 과거형이나 또는 뭐 입장 맞기는 어떤 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녀석들은 불규칙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워야 될 게 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익히 학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얘는 뭐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뭐 이번 주에 시험 칠 거니까 공부해와라 해놓고 30문제씩 프린트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시험 치면은 한 15개, 20개씩 막 틀릴 거예요. 뭐 당연한 겁니다. 어, 넌 적게 틀렸더라 그래. 틀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이번에 틀렸는 거 고쳐봐라. 내가 또 그런 거 잘하잖아. 이 안에서 어, 5개씩 매겨가지고 이 안에 3개 틀렸고 이 안에 2개 틀렸고 이 안에 5개 틀렸다 이러니까 니들은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전부 다 볼 수밖에 없지. 악독한 자식. 됐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면 반복해야 되기 때문이야. 이건 뭐 무슨 뭐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왜 과거형이 브로크가 되는지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어 외계인들은 빨간불일 때 길 건너가거든. 어? 어 몰라? 몰랐어 외계인들? 외계인들 빨간불에 길 건너가. 어, 그래요? 그만 설마 또 믿는 건 아니겠지. 외계인들은 빨간불에 길 건너는데 지구인들은 초록색불에 길 건너가니까 뭐 이상하다 난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러겠지. 지구인들은 왜 초록색불에 길을 건너갑니까?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브레이크 브로크 브로큰 되기로 약속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무슨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외워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야 10개 구간씩 나눠서 익히 학습 하시든지 좀 하세요. 쓰기도 연습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1학기 기말 교재에 따라 좀 다른데 1학기 기말 때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을 쳐야 되는 건데 니들이 그때 돼 가지고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포기해 버려야 애들이. 너무 많아서 아까 봤잖아 96개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해놔야 돼. 안 그러면 그때 가서 막 아 나 뭐 이거 뭐 미술 수행 평가도 해야 되고 뭐 기가 시험 준비도 해야 돼 막 이럽니다. 선생님 이거 할 시간 없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미리 해놓으라고요 시간 있을 때. 알겠습니까? 자 그런 얘기 뭐 일반 동사 do나 does가 들어있으면 현재 시제, did가 들어있으면 과거 시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 일반 동사란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어라고 합니다. 그동안 맨날 선생님이 뭐 이런 그림 그렸잖아 누가다 했는데 여기에 있던 누가를 보고 영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신다 이제 주어라고 막 그래. 됐습니까? 주격 인칭 대명사로 앞만 길어봤자 하는 애들을 보고 주어라고 합니다. 문장의 주인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를 하는지 또는 누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는 말을 보고 하다시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주로 비동사, 조동사를 뺀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비동사
두 번째 일반 동사 두 더즈. 세 번째 양념씨라고 했던 녀석 있죠. 그쵸? 네. 알고 있는 양념씨 한번 다들 뱉어내봐요. 네. 능력을 아 미래를 얘기하는 위에 뭐뭐 할 것이다. 네. Must, may. 아이고 막 튀어나오네. 네. 그쵸? Should 해야만 한다. Should 뭐뭐 일지도 모른다. May. 근데 네. may는 뜻이 하나 더 있죠. 뭐뭐 해도 된다. May. 네. 그쵸? 또는 뭐 can 능력을 얘기한 양념 can. 그 다음에 must도 should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애들 보고 양념씨라 했고 양념씨 뒤에는 반드시 그렇죠. 하다시의 원형. 심지어 be 동사조차도 be의 형태로 you must be careful. 너 조심해야만 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게 결국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결국 문장의 뼈대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비동사와 일반동사, 조동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비동사 am, is, are, was, were 빼고 그 다음에 should, must, can, will 이런 거 빼고 go, eat, run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일반동사 하다시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예문 I walk to school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다 묶어보면 이렇게 되죠. 누가 뭐 안 돼요? 내가 걸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 Where do you walk? 어디로 걸어가니? 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것도 읽어볼까요? I like Thailand food 하고 있죠. I like Thailand food. 누가 다? 난 좋아한다. 오케이. 뭘 좋아한대요? 태국 음식을. 됐습니까? 난 태국의 음식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자, 이건 책이 잘못했어. 이 책이 지금 틀렸어요. 뭘 틀렸냐면 지금 I like Korea food처럼 해놨어. Korea food야? Korean food야? 그래서 Thailand가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되냐? 여기는 Thai라고 써야 돼. I like Thai food. 예, 타일랜드는 코리아 같은 애고요. 타이가 코리언과 같은 애야. 국가 명칭을 쓰면 안 되고 국가 형용사형을 써야 되는데 잘못했어 지금. I like Thai food. 여러분들 책에는 I like Thai food라고 안 돼 있나요? 아직도 타일랜드 food라고 돼 있어? 도대체 이 책 만든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거는 수정본을 빨리빨리 내놔야 될 거 아니야. I like Thai food. 그래서 여기에 타이 푸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헤이 태국의 음식인데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at do you like? 또는 무슨 음식을 넌 좋아하니?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What food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죠. What food do you like? 아까 전에 이런 거 한 거 같은데 어떤 종류의 꽃이 뭐였더라? What kind of flower? 였지 그치? What kind of flower? 어떤 종류의 꽃? What kind of flower? 그럼 어떤 종류의 음식? What kind of foo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떤 종류의 책? What kind of book? 어떤 종류의 영화? Movie. 패턴 영어라고 해요. 이렇게 익히는 걸 보고. What kind of movie? What kind of book?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이렇게 물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Like에 대해서 좀 재밌는 거 한번 볼까? 오케이. 요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지? 위에 거. 하다시 두 줘. 그렇죠. 그럼 이 문장의 뜻은?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I am like my mom. 이거 무슨 뜻이지?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죠? 비동사죠. 그럼 이 문장의 뜻은 뭘까? 나 엄마 닮았다 이 말이야 이거. 됐습니까? 어? 선생님 like 좋아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얘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어. 왜? 하다시 자리에 없어. 됐습니까? 그럼 like는 하다시 자리에 없다면 하다라는 뜻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고, 그럼 like 사전 찾아봤더니 좋아하다 라는 뜻 이외에 뭐뭐처럼 이란 뜻이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모든 뭐 단어들이 다 그래. 뭐 study 같은 단어 있잖아. study. study는 무슨 뜻도 있고 공부하다 라는 뜻도 있고 공부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스터디가 공부하다 라는 뜻이 될지 공부란 뜻이 될지는 어떻게 알아요? I study. 어디 들어가면 알게 된다? Table? 문장 속에 들어가면 알게 된다. 얘가 누가 다 자리에 있으면 하다시로 쓰였겠지. 아니면 뭐 또 뭐 이런 식으로 쓰였다. 그러면 공부하다의 뜻을 얼만큼 바꿔서 요만큼 바꿔서 공부하는 중인 아니면 공부하는 것 이란 뜻으로 쓰고 싶었는 모양이지. 그치?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어. 이렇게 쓰면 이거야 저거야 그거야 그거야 이렇게 쓰면 이거야 저거야 그거야 그거야 이렇게 쓰면 그거? 요것도 몇 가지라 했죠? 뭐였죠? 공부하는 것, 공부하기 위하여, 공부하기 위한, 공부해서. 됐습니까? 이런 거 이제 뭐 학교에서 좀 어려운 말로, 이건 투부정사다! 말하면서 가르쳐 주고요. 이거는 동명사냐, 현재문사냐, 구분해라! 막 이러고요. 저는 쉬운 말로 얘기해 드릴게요. 됐습니까? 어쨌든 like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동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설명, 일반 동사의 현재형 하는 순간 여러분들 뭐가 떠오른대냐? 하다시 속에 뭐 또는 뭐가 들어있는 경우? do 또는 does. 그렇죠. do 또는 does가 들어있으면 그걸 보고 현재 시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형태가 변한다라고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오케이. 주어가 앞만 길어봤자 뭐인 경우 he나 she나 it인 경우 하다시 속에 뭘 집어넣은 형태 does를 집어넣은 형태를 써야 된다 이 말이고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do가 들어있는 원래 형태대로 쓰면 현재 시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1인칭 2인칭 단복수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단어로 얘기하면 1인칭 단수는 I죠. 그렇죠? 네. 1인칭 복수는 1인칭 복수를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포함된 여러 명은 위였죠. 그 다음에 2인칭 단수는 유. 2인칭 복수는 유. 3인칭 복수는 데이는 전부 다 he, she, it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는 형태?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면 된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아, 데이는 여기다 쓰면 되네. 데이. 3인칭 복수. 그래서 뭐 I like spring and summer. 내가 뭐 한답니까? 좋아하죠? 그렇죠? What? Spring and summer. 봄과 여름은 What season do you lik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렇죠? 어떤 계절이 뭐라고요? What season do you like? I like spring and summer. 그 다음에 We live. 누가다? 우리가? 산다. Where? In Seoul.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ere do you live? 너희들은 어디에 사니? Where do you live? We live in 구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get up early. 네가 누가다? 네가 일어난다. 잠에서 깬다. 어찌? 일찍. 됐습니까? 어찌 또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get이 하다시인데 원래 모습대로니까 do 들어가고 he, she, it 아닌 게 있죠. 그렇죠? They play soccer after school. 그들이 뭐 한다? 축구 안 되죠? 그쵸? When? 방과 후에 When do they play soccer라고 물어봤겠죠? 그쵸?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When do they play soccer? 됐습니까? 그들은 축구 언제 하니가 뭐라고요? When do they play soccer?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일반 동사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라고 했는데요. 이걸 쭉 보고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에다가 밑줄 긋고 뭐 얘는 뭐 하면 되냐? 얘는 여러분들이 됐다. 그 다음에 여기 어려운 거 있나? 단어?
오케이, 여기에 English가 있고 Chinese가 있는데, 그쵸? English는 England로부터 왔죠. 그쵸? England, English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Chinese 돼요? China, Chinese 되죠. 그쵸? 그러면 얘는 국가 이름, 얘들은 Korea하고 같은 거. Korea, England, China, Japan, France, Spain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잉글랜드 영국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은 뜻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더라? 세 가지라 했죠? 그쵸? 내가 궁금한 다음 시간까지 조사해와야 될 거 뭐냐?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냐? 잉글리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뜻은 영국의, 영국인, 영국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차이니즈가 가진 뜻은 그러면 중국의, 중국인, 중국어 이 세 가지 뜻이겠죠? 근데 국가 형용사형이라 한다 했는데 국가 형용사형이 모두 다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 American은 뜻이 두 개밖에 없어. 오케이, 얘는 미국인하고 미국 의 라는 뜻밖에 없어. 미국어는 영어 쓰니까. 미국어가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까? 얘들은 고유한 자기의 언어가 없죠. 미국은 영국인들이 쓰던 말을 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뜻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얘의 국가 명칭 형태는 뭐야? 메리카죠. 됐습니까? 아메리카, 아메리칸.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브렉퍼스트 다 알지? 네. 브렉퍼스트 다음 먹는 건 뭐고? 그에 다음 먹는 건 뭔지? 됐습니까? 뭐 다 알잖아. 됐습니까? 삼시? 새끼. 새끼 이름 좀 정도는 알아야지 중1인데. 뭔가 욕 같아. 그래. 오케이, 여러분들 뭐 전번에 선생님이랑 그 뭐야 인터넷 강의 왔다가 초등학교 때 했던 커믹북스 또 만났네요. 뭔진 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2번은 풀이하고 나서 Our homework가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며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묻는 문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숙제 하면서. 선생님이 원래 이 교재를 이런 식으로 써요. 나쁜 새끼. 됐습니까? 그냥 이거 숙제하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요. 여러분들 위에 선배들, 2학년, 3학년들 다 이렇게 공부해서 쑥쑥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이거 조사하는 게 어려운데 나중에는 그냥 내가 얘기하면 그냥 바로 그냥 써버려요. 다 기억, 내가 몇 번씩 얘기하기 때문에. Our homework의 뜻은 우리들의 숙제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언젠지, 어딘지, 누군지, 무엇인지, 뭐 어떤인지, 어떻게인지, 뭐 왠지 생각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길래 이런 대답이 완성됐구나라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딴 거는 안 내고 이거를 내가 고른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다른 건 묻고 답하기 내가 안 할 건데 하필이면 내가 2번을 골랐어. 왜냐하면 전에 니들한테 내가 막 목에 핏대 세우면서 이거 설명해 준 적이 있기 때문이야. 막 색깔 막 바꿔가면서 귀찮게 초록 뭐야 막 파란색 했다가 막 빨간색 했다가 이 속에 애가 있잖아 막 이러면서. 아니요? 오래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너는 일요일마다 수영을 한다. 나는 매일 밤 라디오를 듣는다. 뭐뭐를 듣다가 뭐지? 뭐뭐를 듣다? 뭐뭐를 듣다? 오케이.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와. 뭐뭐를 듣다라는 거 우리 한 적 있어. 오케이. 그들은 버스 타고 학교에 간다. 그러면 C의 3번은 by 버스 보이는데 by 버스가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했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버스를 타고라는 말은 언젠지, 어딘지, 누군지, 무엇인지, 어떨인지, 어떻게인지, 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스포츠를 한다라는 표현은 특별하지가 않은가 봐. 근데 어떤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은 특별한 능력인가 봐. 축구하다가 뭐였더라? 피아노 연주하다는. 악기는 특별한데. 그렇지. 뭐? 축구하다는 뭔데? Play soccer, 농구하다, play basketball, 테니스하다, play tennis. 그런데 피아노 연주하다는 뭐?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 play the flute 해야 된다고요. 악기 능력, 악기를 연주하는 건 좀 특별한가 봐. 그래서 악기 이름 앞에 뭘 붙여야 돼?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할까? 뭐 이유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포커스 6. 자, 제목이 뭐라고 돼있는지 제목 한번 읽어볼까? 학교 선생님들 막 이런 말 합니다. 제목이 뭐다?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 이 얘기가 딱 보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보이면 되고, he, she, it 이랑 같이 쓰는 하다 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does가 들어가야 되는데, does를 쓰는 몇 가지 규칙?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규칙이 있다. 이거 어디서 만나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뭐 나한테 내가 예 시켜! 내가 이거 다 설명했는데 이게 또 모르고 이걸 막 막 혼냈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표라는 거를 우리가 인간이 왜 씁니까? 표라는 거. 뭔가 정보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싶어서 표라는 걸 발명했어, 인간이. 영어로 표가 뭐라 그랬더라? 그래? 영어로 표를 뭐라 그런다 그랬더라? 테이블이라 한다 했죠. 어? 그게 그랬어요? 이래 놓고 지난 시간에 테이블이 표라 뜻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표만 보면 애들이 벌써 뇌를 정지시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표는 정보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위대한 도구야. 뇌를 정지시키지 마시고요. 봅시다. 자, 첫 번째 쭉 옆으로 가면서 보겠죠. 대부분의 하다시는 하다시 끝에 뭘 붙이면 된다? S 붙이면 된다. 그쵸? 그러니까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게 많을 거야. 그치? 뭐 like, likes, meet, meets, read, reads.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하다겠죠? 좋아하다, 만나다, 읽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읽는다, 네가 읽는다, 그들이 읽는다, 우리가 읽는다 할 때는 뭐 I like, I read, you read, they read 하면 되는데 그녀가 읽는다 하고 싶을 때는 she reads 해야 된다 이거고 그냥 D로 끝나는데 S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does가 들어가는 기본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뭐 O, S, X, CH, SH로 끝나는 동사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벌써 어휴 한 개, 두 개, 세 개 포기 막 이럽니다. 안 외울래 모르겠어. 자, 얘 빼고 S로 어떤 단어가 끝나면 무슨 소리로 끝날 수밖에 없어? 쓰나? 즈 소리로 끝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FIX 읽어봐. FIX 고치다 라는 뜻이죠. FIX FIX 고치다 수리하다 FIX 무슨 소리로 끝났어? 쓰 소리로 끝났죠. 그쵸? 그 다음에 CH는 무슨 소리고? CHE SH는 SHE. 그래서 이걸 글자를 외우지 말고요. 어떤 소리로 끝나면 쓰즈 쉬치라 그랬죠. 쓰즈 쉬치 소리로 끝나면 S가 아니고 뭐 한다? ES 한다 했죠. 쓰즈 쉬치 소리로 끝나면 ES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O로 끝나는 경우에도 ES 합니다. O로 끝나는 경우에 ES 한다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여기 있네요. Does. 또 하나 더 있네요. goes 이런 애들 많이 만나봤죠. 됐습니까? 막 이렇게 써있으면 뭔가 이상한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go goes
miss, miss의 뜻은 동사 하다시로는 그리워하다 또는 놓치다란 뜻이 있습니다. I miss you 한 뭐야? 난 너 그리워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왜 얼굴이 빨개져? 남자친구 있구나 우리 지우. 어 있었잖아 너. 있었잖아. 거짓말 탐지기 한 번. 어 있었잖아. 어 근데 어땠어? 어 갖다 버렸어? 헤어졌어? 아 그렇군요. 오케이. 여자친구 있잖아 도원이. 없어요. 어 아, 없을 것 같아 아직도. 어. 민준이 나, 여자친구 있잖아. 왜 안 키워? 어 여자친구 같은 거 필요 없어? 아직은? 혜리. 알겠습니다. 지금 프라이버시라고요? 왜 이렇게 돼요? 미스 그리워하다. 그래서 뭐 그녀는 그를 그리워한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는 she misses him. him 해야 된단 말이죠. 나 fix 아까 얘기했죠. 수리하다, 고치다. fix 소리 끝났으니까 es 하는 거고요. watch가 손목시계라는 뜻이 아니고 지켜보다라는 뜻일 때 watches, washy, washes, brushy, brushes. 솔지라는 뜻이 있죠. 브러쉬가.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y로 끝나는 거 두 개로 나눠놨어. 그 중에서 mom 플러스 y 먼저 볼게요. mom 플러스 y로 끝날 때는 그냥 s만 붙이면 된다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mom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게 문제죠. 그쵸? 그래서 mom은 소리로 외우면 아, 에, 이, 오, 우 였죠. 아, 에, 이, 오를 영어 글자로 쓰면 아, 에, 이, 오, 우죠. 됐습니까? A, E, I, O, U 뒤에 Y가 있는 경우죠. 아, 에, 이, 오, 우, A, E, I, O, U 뒤에 Y가 있는 경우에 그냥 S만 붙여주면 된다. 하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게 있을 거야. 뭐 머무르다, Stay, 놀다, Play, 말하다, Say. 요 발음을 요렇게 됐을 때 발음을 좀 어려워하던데 얘는 발음이 says라고 합니다. says 뭐라고요? says. 얘 발음이 say다 보니까 says 하는데 says가 아니고 그냥 뭐라고요? says. 됐습니까? 그래서 play plays, say says, enjoy enjoys, stay stays 이런 것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한 녀석, 한 녀석 딱 하나밖에 없어. 바로 have, have's 이딴 건 have. 없다. 보고 있냐 박서희? have's 없어. 너 전번에 have's 해가지고 나한테 혼났지. 예. has라 s has.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s 쓰는 규칙이 한 번 더 나오거든? 또 s 쓰는 규칙. 복수? 그렇지. 이건 다른 거야. 어? 전번에 내가 어떤 초딩이랑 막 수업하고 있다가 빡친 적이 있는데 뭐 때문에 빡쳤냐면요, 니들도 만나본 적 있는 문장이야. 어떤 문장이냐면 읽어보세요. That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그렇죠? 뭐 이거 who am I 였죠. Who am I? 내가 누구게? 막 이러면서 시작하죠. I really hate garlic. 뭐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Vampire. 그렇죠.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데 자신을 볼 수 없대요. 됐습니까? Okay. I am never sleepy at night. 어,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The box is filled with dirt.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 배웠죠? 오케이. 자, 이걸 보고 내가 물어봤어. 애들한테. 그 기녀석한테. 야, in my cold cast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랬더니. Where에 대한 대답. 어 그래?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 그랬더니 막 고민하고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묻는 말 만드는 방법 다 알잖아. In my cold castle 이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많은 박쥐들이 산다를 많은 박쥐들이 사니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니까 where do Elizabeth live with you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애한테 이거 누가다 그러면 애가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까 내가 힌트를 줬어. 그러면 누가다 만드는 여기에 누가다 여기 있네. 누가 많은 박쥐들이 뭐한다 산다잖아. 그럼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알아? 하다시 더즈요 이래. 내가 생각해봤어. 얘가 도대체 왜 하다시 더즈라고 했을까? 그랬더니 얘가 뭘 보고 하다시 더즈라고 했는지 알아? 얘를 보고 하다시 더즈래. 나 저거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 이야기. 이게 무슨 하다시 더즈야? 얘가 배트가 박쥐인데 하다시냐 이놈이 시끼야 이러면서 내가 혼냈지. 방금 시작하고 영어도 끝났어. 됐습니까? 자, S 붙이는 또 다른 규칙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거는 명사의 복수형 만들 때죠. 예. 됐습니까? 근데 명사의 복수형 만들 때도 규칙은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그거 배우는 거 아니야. 하다시에 더즈 넣는 거 배우는 거야. 오케이,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녀석은 뭐 여기다가 더즈 넣어보랍니다. 그쵸? 더즈 넣어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거를 A 규칙이라 할게. 그쵸? 그럼 얘를 쓰즈시치를 B 규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Y를 I로 고치는 거 설명 안 했구나. 자, 그럼 나머지 애들 Y 앞에 A, E, I, O, U가 아닌 경우면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에서 그래서 스터디가 studies, try가 tries, fly가 flies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자음 플러스 y를 c 규칙, 그 다음에 모음 플러스 y를 d 규칙, 그 다음에 불규칙 동사를 e 규칙이라고 할 텐데 이거를 왜 a, b, c, d라고 각 규칙에 번호를 왜 매겼냐? 이거 풀어보면서 이게 a 규칙대로 한 건지 b 규칙대로 한 건지 c인지 d인지 e인지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적어오라고까지 하면 머리 터질 테니까. 알겠습니까? 예, 어느 규칙대로 한 걸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B는 칼리라라네요. 끊어읽기 아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모르는 단어는 뭐 여기에 B에 2번 보세요. B에 2번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야, 요것만. 클래시컬 뮤직이죠. 클래시컬 뮤직. 클래시컬 뮤직이 무슨 뜻일 것 같은지는 위에 다 나와 있죠. 맞습니까? 클래시컬 뮤직.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있고 데이비드는 그의 숙제를 한다.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추가적인 게 뭐가 있냐면 데이비드는 요렇게 물어봤더니 요렇게 대답하는 거죠. 데이비드 뭐하니? 그래서 데이비드는 그의 숙제를 한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뭐하니? 데이비드는 그의 숙제를 한다. 됐습니까? 내 여동생은 이야기책을 읽는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중등부 하고 있는데 초등부 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했던 거를 이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용어들을 섞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영어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따라왔고 여기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지금 결석한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잘 따라왔고요. 성취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단어를 좀 빨리 못 외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돼요. 결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고 내가 잘 해왔다는 걸 내 자신을 믿고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2학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도 치고 할 텐데 절대 두려워할 일 없으니까 숙제한 거 꼬박꼬박 잘 하시고 그리고 시간 오래 걸리는 불규칙 동사 지금부터 시작해서 셀프로 스스로 시험도 쳐보시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